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은 그 마트 같은 데서 파는 네. 그 뭐 너겟 이런 거 있습니다. 사다가 네. 지금부터 돌리면 네. 근데 지금 잠깐 지금 뭐 어디 막 갈 수 없잖아요. 채팅창에 지금 주문해도 이미 늦었다. 오늘은 치킨 먹기 힘들다. 보통 이런 건 그냥 웃돈 주고 좀 빨리 좀 하고 하면 좋은데. 네. 워낙 뭐 대목이니까요. 근데 네. 왜 축구할 때는 꼭 치킨을 먹어야 될까요? 치킨 먹을 때 축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구할 때 치킨 먹어야지. 이상해요. 축구만 보면 치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해주세요라는 앱이 있대요. 네. 있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저 어디 저 마트나 슈퍼 가서 그 치킨 사오세요? 치킨 너겟 사다 주세요 하면 갖다 줍니다. 그럼 그거 에어프라이에 넣고 튀겨서 드시면 그분도 축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 우리 축구 안 보고 일하잖아요. 우리도 일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배달이 안 되면 그 조리해 드시면 됩니다. 네, 자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 박사님과 함께 예. 아프리카 가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나라와 격돌할 가나에 대해서 야 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네. 가나 보면 아 저기가 저런 나라였구나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너네 나라 또 정권 바뀌었다며? 이런 그런 얘기. 가나에서 박사님 네. 한국 중고차가 인기다. 뭐 아프리카에서 대체로 인기일 거는 같은데 네. 그거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 같은 경우는 영국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핸들이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일본처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일본 영국처럼. 예, 예. 그래요. 가나? 그래서 뭐 케냐라든지 뭐 이런 데는 보면 대부분 일본 차가 거의 99% 막 될 정도로 중고차는 예, 대부분 이제 일본 차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그쪽 지역은 대체로 그렇군요. 근데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핸들 있는 차를 수입해 오려면 영국제 아니면 일본제인데. 그렇지. 영국제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근데 가나도 영국 식민지 받아서 그 우리하고 이제 핸들이 방향 다른데. 근데 아프리카는 좀 독특하게. 예. 저도 이제 이 그 모잠비크 가서 좀 놀랐던 게 왼쪽 오른쪽 다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차를 끌고 다닙니다. 네? 운전 그 운전 방향 상관없이 그 중고차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와서 그냥 되는 대로 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차선은 우리랑 달리 좌측 통행 있는 거죠. 예, 좌측 통행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좌핸들 차를 수입해 가도 그렇죠. 그냥 간다고요? 예예.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차 직수입해 갖고 한 사람들 할 수는 있어요. 예, 있고 그다음에 가끔 있습니다. 뭐 톨게이트 옛날에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찍기 같은 거 해갖고 톨게이트 뽑기도 하고 하는 걸 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일본 차 수입해 오면 그 톨게이트에서 이거 못 끊어서 내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럽니다. 아니 근데 좌측 통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좌핸들에 있는 차를 수입하면 네. 여자친구 저 집 앞에 내려주면 그 길로 컷 하는 거지 길에 그 여자친구가 중앙선에 저 2차선에 내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쪽이다 인도 쪽이다 내려줘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제 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내릴 때 이제 차 오나 안 오나 이제 보면서 아마 내리면 될 것 같은데 딱 내리고 예. 운전사가 딱 돼서 문 열어드려야 되겠네요. 차가 안 많습니까? 차가 안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이제 대도시는 차가 많습니다. 그 교통 정체도 심하고 차는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이 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가 이제 이렇게 좀 한국 국산차가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가나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 와서 중고차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중고차 시세도 괜찮고 네. 품질도 괜찮다 보니까 네.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가나에서 파는 가나에서 파는 야, 저 그 반대 뭐 어때? 다 좋아 이러면서 그냥 보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은 뭐 가나가 이제 뭐 저기 지금 현재 한국 중고차가 1시즌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퍼스트 레스트님은 네. 그래서 남자 무릎 위로 내린대. 넘어가서 이렇게 와. 자기 아까 위험해 그로 내리지 마. 야, 그것도 말 되네요. 와. 괜찮네. 괜찮네.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사랑꾼 가나인들. 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의 중고차가 이 아프리카에서 대체적으로 한국 차들이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남아공만 해도 우리나라 차가 한 5만 대 정도 팔릴 정도로 예. 뭔가 그 한국 차가 인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일단 한국차도 이제 내구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제 내구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차가 굉장히 많이 선호됐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차, 국산차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차 내구성 괜찮아서 저희가 사전에 가나에 대해서 예. 미리 좀 예습을 해보니까 가나의 장례 문화가 되게 독특하다.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재밌어한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가나가 보면은 이제 이 네. 장례 문화가 굉장히 그 발달됐는데 네. 평생 모은 돈을 갖다가 마지막 장례식장에 다 돈을 쏘을 정도로 쏘아 부을 정도로 장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부모의 장례 뭐 하여튼 누구의 장례 예, 예. 가족의 장례식에 가족들이,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관도 우리처럼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관 모양이 된 게 아니고 예. 생전에 그 사람이 좋아한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예. 이 집이 이제 물고기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생선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좋아함. 좋아해서 이런 저 이 아들들이나 뭐 뒤 이제 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효도하는 측면에서 야, 이런 이제 관을 만들어서 저거는. 여기다가 이제 장례식을 해주고 예. 그리고 장례를 갖다가 설파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굉장히 뭐 이 돌아가신 분은 뭐 다 천국에 가신다 이런 게 다들 믿고 굉장히 장례문을 갖다가 굉장히 그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만 하루 우리처럼 3일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예. 많게는 뭐 15일, 2주 이상 그 동네 사람 막 멀리 있는 친척까지 다 와서 즐기고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식구 중에 누가 이렇게 해외에 있다든지 돌아온 한참 걸리면은 아예 그 시신을 갖다가 병원에 냉동실에 보관해 놨다가 다 돌아오면 이제 한꺼번에 다 모였을 때 이걸 이제 다시 장례식을 할 정도로 아. 장례식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쏘아붓는 예, 돈도 그런, 많이 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뭐 콜라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 야, 이런 이제 콜라 된 거에 이런 예. 콜라 좋아하셨던 분. 비행기 타 예, 비행기 타는 비행기를 하나, 좋아하셨던 분은 예, 비행기 관. 비행기 타는 게 꿈이었던 분은 이제 이런 비행기 모양 이런 관. 세상에. 그래서 이런 게 또 만드는 진짜 특이하네요. 관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인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돈도 잘 버는 이런 특이한 이런 관을. 야, 제작해서 판매해서 근데 그래도 아무리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도 헤어지는 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축하드립니다. 뭐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하늘을 남기셨다며 헤어지는 이럽니까? 건데. 아, 근데 뭐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 생각하고 또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이 그냥 이 뭐 돌아가신 게 이 뭐 잘못돼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분은 뭐 천국에 갈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언젠가 만날 것이고 이런 이제 또 뭐 다들 이제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슬퍼요 그럼? 예, 안 슬퍼하고 뭐 안 슬퍼요? 물론 이제 뭐 와.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잠깐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서 이제 뭐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는 다 이렇게 괜찮.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손님들도 와서 격려해주고, 네, 예, 그렇죠. 동네 축하해주고 올 때 이제 뭐 물건도 싸우기도 하고 이제 부조 우리처럼 이제 하기도 하고 동네 뭐 올 때 이제 음식 먹는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와서 이제 일정 정도 뭘 주면서 이제 또 장례식을 또 참가하고. 가나가 조금 독특한 겁니까? 아프리카가 대체적으로 저래요? 여기 장례 문화만은 가나가 이렇게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기독교 뭐 예를 들어 남아공에도 그냥 이렇게 기독교 이런 종교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대부분이 하고 있고 물론 마을에서는 이제 그 전통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나처럼 이렇게 독특하게 하지는 않고. 야. 그럼 저거를 만들어서 땅에다 묻습니까? 땅에 묻기도 하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이 모양은 이제 그 모형은 각만 네. 해서 이제 묻고 모형은 이제 뭐 다시 뭐 아 재사용이에요? 재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에 이제 이걸 보관해서 갖기도 하고 이건 아, 이 큰 걸 이동하는 데만 쓰는 거고 그러니까 관은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네. 저걸 재사용하면 이제 삼촌 돌아가시고 나면 콜라, 또 쓰고 콜라 안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당근 마켓에서 이제 서로 혹시 좋아하시는 그래,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좀 아깝긴 하네요. 네. 아깝기는 한데 와, 진짜 특이하네요. 독특한 하여튼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 길에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꾸며주고 싶다 뭐 이런 예. 컨셉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장례식하고 결혼식 중에 돈 뭐가 더 많이 듭니까? 장례식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장례식은 뭐 거의 집에 있는 돈 다 이렇게 여기만 이 관만 제작하는 게 손님 아니고 또 오는 손님들 대접하기 때문에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장례식장 장례비는 와. 그러면 돌아가시면 슬프겠다.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재산 거덜나지 아들들한테 내가 큰 짐을 맡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와. 그럴 수도 있죠. 아, 저기는 그런 거 반성이 없어요. 우린 예전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너무 과하다. 관혼상제를 좀 줄이자. 소박하게 하자. 네. 너무 그런데 돈 많이 쓰지 말고. 그래서 옛날 새마을운동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간소하게 하자고. 그렇죠. 예.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가 야 너무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예. 도시에 나와서 올 때는 생활하고 또 예. 도시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고 있고.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가정의례 준칙. 그거였습니까? 네, 가정의례 예. 준칙. 그래서 예. 아마 이런 문화도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뭐 좀 현대화되면서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 박사님은 가나에서 혹시 아하. 돌아가시면 네. 관 뭘로 짜실 거예요?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하면 아, 뭡니까? 저는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과일인데. 과일. 과일. 야. 바나나 뭐 이런 걸 짜면 제일 잘 짜실 것 같고. 네. 바나나 관도 예, 가나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많이 안 기자님은 뭘로 짜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기회를 줬잖아요. 뭘로 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저는 아내의 모양을 그대로 만든 관을 짜서 들어가겠습니다. 와. 제가 사랑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와. 기회를 줘도 못 쓰다. 역시 프로네, 프로네. 에이, 진짜. 와. 다음엔 그렇게 꼭 대답해야 되겠다. 박사님은 예? 예? 바나나인 걸로. 바나나인 걸로? 큰일 났다, 이제 집에 가셨어.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바나나보다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야, 아프리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부시맨 얘기도 좀 예. 혹시 부시맨 우리 영화 옛날 그 옛날 영화 부시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콜라 병 가지고 뭐 이렇게 네. 희한하게 한다. 그거 예, 기억 그게 이제 부시맨이 1 2 3 3편까지 나왔는데 예. 그 1편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콜라 병 그게 예. 그걸 에피소드를 이제 활용한 그 영화인데요. 예. 부시맨 하면 이제 아직도 남아공하고 보츠와나하고 그다음 나미비아 상계 국가에 행성되었는 이제 그 사막에 칼라리 사막에 이제 아직도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원시적인 뭐 자기네들 봤을 때 원시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제3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직도 이제 좀 약간 기존의 그 생활했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단순한 의상 정글에서 예, 정글에서 잠시 사진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렇게 이제 지금도 저렇게 예 사는죠? 이렇게 아직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움막을 갖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근처에서 이제 뭐 과일이라든지 예. 또 뭐 작은 그 동물들을 사냥해서 이제 뭐 그 살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또 다 이걸 들고 또 다른 집으로 또 이제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제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주택자가 없군요. 이 사람들 근데 이제 종족이 흑인도 아니고 네. 약간 좀 이렇게 독특한 종족인데 키도 보면 이제 다 크면 이제 한 150 그다음에 몸무게도 한 50 뭐 60 어른 대봤자 뭐 4, 50kg 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적은 종족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되는 예. 아, 종족입니다. 아. 예.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살기는 그 남아공에서 기후가 제일 좋았던 케이프타운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쫓겨났군요. 자기네들보다 힘센 흑인들로부터 이제 쫓기고 중간에 또 백인들이 도움에서 또 쫓기고 올라오고 해갖고 가장 척박한 이제 이 사막으로 이제 쫓겨나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남아공이 이들을 갖다가 이제 그 도심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부시면 정착촌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이제 그 인디언들 정착촌을 만들듯이 예. 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했는데 도심 생활을 적응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활을 갖고 이제 조금만 사냥하는 거예요. 예, 사냥해서 하고 하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 사람들이 식사 얻는 가장 재밌는 큰 것 중에 하나가 타조알을 갖다 이렇게 하나 얻는 건데 타조알 예. 큰 알을 하나 구하는 둥지에서 거예요? 훔쳐와야 될 텐데 그렇죠. 예. 타조알 훔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걸리면 죽음이지. 타조가 남아공이 키우는 타조가 합쳐서 전 세계 80% 이상이 남아공에 타조가 있을 정도로 남아공이 타조. 전 세계 타조의 80%가. 예. 예. 그 사육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사육 많고 한데 사육하는 타조는 그나마 접근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타조 타고 이제 말 달리게 하듯이 예. 이렇게 막 경주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조알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가봤지만 올라가도 타조알이 안 깨질 정도로 엄청나게 단단하고 예. 그게 뭐 많게는 한 20개 이상 계란에 한 20개 이상의 용량이 나올 정도로 이제 크다고
허기다한데 그러니까 이 하나만 얻으면은 그날 이제 식구들이 이제 다, 다 먹는 배부르게 예. 후라이를 먹는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후라이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다 좋아하는 후라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발견하면은 네. 굉장히 이제 이 하루 이제 한 끼 식사가 다 되니까 예. 그걸 이제 수색하는데 근데 타조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 빠른 동물이거든요. 예. 시속 한 80, 90km 나올 정도로 그 두 다리로 걸리면 죽음입니다. 죽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타조가 이렇게 네. 그 발로 한번 이렇게 사람 어깨에 이렇게 치면 살찜이 다 떨어질 정도로 아이고야. 그리고 타조가 조상이 공룡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리로 쪼으면 이제 최소 3마일 정도로 굉장히 와, 그 네. 사실은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예. 저희도 가끔 그 여행하다 보면 야생 타조 만나가면 사실 이제 차 안으로 다시 이제 오고 하는데 네. 그 정도 이제 무서운 그 타조인데 그 알을 훔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훔치냐고. 그래서 이제 이 알을 갖다 하나 아니면 두 개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예. 그걸 이제 부시면 이제 한 사람 가서 하나 이제 살짝 안 볼 때 살짝 훔쳐서 도망을 간대요. 예. 도망을 가면 타조가 딱 낌새 보고 자기 알 훔쳐가니까 따라온대요. 그렇겠죠. 금방 따라 뿌나 빠리나 딱 따라와서 예. 딱 쪼을 하면은 타임을 잘 맞춰서 엎드려 하는 식으로 싹 땅으로 이제 엎드리면은 네. 타조가 봤을 때 갑자기 사라지니까 둘레둘레 이제 머리 둘레둘레 할 때 다시 일어나서 뚝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도망을 나온다고 그런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타조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야 이 밑에가 여기 분감이 야 그게 말이 됩니까? 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이밍 잘못 맞추면 이제 맞아서 사망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 앞에서 딱 엎드리면 딱 지키면 그걸 조상으로 세상에. 조상으로부터 이제 배울 때 얼마나 많은 저 후시맨들 희생을 당했을까 이제는 그 말인데 그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화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에피소드인데 자자 아직도 이제 푸시맨들이 이렇게 그렇게 사냥을 사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아직도 그 원초적인 한 2000년 전에 생활했던 걸 아직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모습 같아 너무 무섭겠네요. 살짝 늘었는데 머리가 좀 보였어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냥. 야 타조 알 요리가 있습니까? 타조 알요? 예. 타조 같이 알을 넣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알로 예. 요리를 하는 요리가. 아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남아공 같은 여행할 때 네. 네. 그 타조 농장 가고 알을 직접 우리 후배들 가서 사 왔었습니다. 네. 사 와서 집에서 그걸로 찜도 해 먹고 후라이도 해 먹고 이제. 근데 알을 남아공 가면 이제 관광지 가면은 알 타조 알로 이제 공예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이제 그 전등 꼽아 갖고 이 그 침실에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예쁜 이제 그림도 그려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타조알을 깨를 때 그냥 계란처럼 확 깨는 게 아니고 예. 구멍을 이만큼 내서 젓가락이 갖고 이제 그 노란자 훅 쳐서 이제 이렇게 뽑아갖고 예. 쓰고 알은 공예용품 다시 이제 부어야 되는군요 너무 크니까 예, 예. 구멍 조금 내서 예, 예. 딱딱해 두꺼워요 예, 두껍습니다 예. 아, 잘 안 깨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이 올라가도 안 깨집니다 발로 올라가도 그럼 망치로 깨면 구멍은 망치로 깨면 그 뭐 드라이어 같은 거 이런 걸 두고 이제 조금씩 사사사사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 와 맛있습니까? 그 계란 그 브라이하고 비슷한 느낌들어요. 예, 예. 괜찮구나. 언젠가 제가 오리알을 네. 먹어본 적 있어요. 예. 오리알은 크기가 작은 종이컵 그 정도 크기입니다. 예. 맛 더럽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팔립니다. 아. 저기 청량리에 경동시장에 가면 예. 오리알 삶아서 파는데. 맛없습니까? 종이컵만 한 게 다섯 개에 2,000원인가 뭐 굉장히 싸요. 계란보다 싸요. 그런데 먹어보면 싼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 타조 농장에서 이 알을 잘 안 팔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화시켜서 타조 만들어야 돼요. 타조를 타조가 워낙 고기가 맛있어서 유럽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조 고기도 먹습니까? 아 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치킨 같은 칠면조 같은 이런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어갖고 가능한 예. 이제 알을 잘 안 팔려고 하죠. 그렇군요. 아닙니다. 천원의 세알이 맞습니다. 오늘 퍼스트 레스트님이 명언을 많이 남기네.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냐? 아 오리알 정말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냥 닝닝하고 맛이 없어요. 그냥 뭐 그 비위가 상한다는 게 아니라 예. 노 맛이 없어요? No taste. 맛이 없어요. 그렇군요. 아 타조 계란하고 비슷하단 맛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타조 알 요리. 아 그렇군요. 부시맨은 진짜 슬프다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부시맨은 왜 도시 생활에 적응 못할까요? 그 약간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건가요? 청학동 그런 것처럼 본인들의 그 좀 문화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건가요? 뭐 수천 년 동안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게 사실 예. 이제 그렇게 내려왔고 또 실제 도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뭐 교육 받고 막 이렇게 기술 뭐 이렇게 터득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도시 나가서도 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게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뭐 답답한 뭐 몸에 걸치지 않던 옷도 잘 안 걸치는 사람들이 가서 또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런 옷 불편하고 그런 불편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좀 적응을 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저 관절에 제일 그 좋다는 네. 그 남아공에서 많이 팔리는 관절 약품 같은 게 있습니다. 관절이요? 케토톱? 케토톱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풀뿌리 같은 걸 차로 이제 달아서 이제 먹으면은 관절이 예. 특별해서 저도 이제 남아공 가면 이제 부탁받으면 그걸 좀 이렇게 사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먹으면 좋아요? 네, 굉장히 그 잘 받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 약효가 잘 받는 사람은 진짜 그 효과 좋은데 악마의 발톱이라 해갖고 국내에서 이렇게 금세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악마의 발톱. 예. 그게 이제 부시맨 지역 사는 데서 이 칼라리 사막에서 주로 이제 재생 자생되는 이제 풀뿌리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예. 그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경유하면서 부시맨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 관절염을 안 걸리고 이렇게 살더래요. 저렇게 막 뛰다니고 엄청나게 야외 하면서도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면서 그 사람들 먹는 이제 식생활을 조사하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 어디 풀뿌리 꺼내 캐서 그걸로 다리 묶고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악마의 발톱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싶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관절력을 좋은 성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영국 사람들이 이제 재배돼서 캐서 이제 이걸 이제 좀 약 그 파는 거죠. 약품은 아니고 이제 차식으로 팔아요. 차로. 예. 부시맨은 평균 수명이 짧죠? 짧죠. 예. 야생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절염 걸릴 나이까지 안 사니까 부시맨은 관절염에 안 걸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타주한테 쪼아 죽고 뭐 얼마 죽는 게 관절염 걸릴 시간이 없죠. 야. 알겠습니다. 네. 자 가나에 대해서. 재밌네. 야. 그런 세상에. 가나가 오늘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아프리카 오늘 신문 보니까 재밌는 게 예. 가나는 1차전 지금 2차전에 이렇게 굉장히 그 강한 네. 예, 지금까지 전례가 경기 보면은 예. 월드컵 이런 거 보면 2차전은 뭐 굉장히 승률이 높았다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차전을 이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를 보면 우리가 좀 불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하고 6번을 붙었는데 3승 3패입니다. 우리하고 예, 우리하고 삼성 3패인데 근데 2000년 이후에 보니까는 우리가 삼성 1패로 우리가 예. 약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가나가 조금 좀 마음이 보이는데 예, 의외로 뭐 승률을 장담 못하면 저는 한국 이기면 좋겠지만은 또 거꾸로 보면 이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소득이 좀 낮은데 예, 네. 이런 데 와서 이런 좀 돈이라도 좀 벌어갔으면 하는 진짜 우리 박사님은 진짜 아프리카 사랑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가나 우리나라하고 올라가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게 되시면 좋은데 뭐 승패는 저는 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무승부 예, 강하게 좀 됩니다. 예. 가나 알겠습니다. 와 관절에 좋은 크림은 네. 히트맨 스포츠 크림. 아, 우리 네. 알겠습니다. 상처난 개좌에 바르면 개좌가 치료된다는 마음이라도 치료된다는 네. 히트맨 스포츠 크림이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재밌네요. 와, 가나 이야기. 네. 이렇게 가나가 배울 게 많네요. 장례 문화부터 시작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 동네 가나. 가면 거기서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나라마다 유럽처럼 쭉 다니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동차나 해적선 하나 그냥 빌려가지고 날씨도 좋다고 그러셨죠 그쪽 기억은. 그쪽 지금 뭐 그 해안가는 좀 그래서 덥죠 이렇게 적도 네. 부근 쪽이라서 더워서 날씨가 좀 좋진 않죠. 알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석년 예. 박사님. 예. 꼭 남아공에 집 사서 아름다운 노후 생활 즐기시다가 다시 또 한국도 오시고 네. 그런 노후를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이야기도 들을 거 있을 때 또 여쭤
보고 보실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